남성형 탈모 약들 있잖아요. 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서 애초에 그 치료를 할 수 없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 문항 주사와 저준위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를 일단 하시기로 하셨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탈모 치료 케이스 리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실제로 우리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 패턴을 보이세요. 40대 남자분이시고 정수리와 앞머리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두부라고 하거든요. 앞머리 부분에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많이 빠져 있죠. 이분은 그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경구용 남성형 탈모 약들 있잖아요. 피나스테리드 성분, 두타스테리드 성분으로 알려진 그 성분을 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서 애초에 그 치료를 할 수 없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탈모 치료, 문항 주사와 저준위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를 일단 하시기로 하셨고, 현재 지금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어요. 12회 정도의 문항 주사와 여러 가지 이제 탈모 치료들을 받으셨죠. 뭐 MTS, 그 다음에 저희 뭐 냉동 치료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 받으시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피 문신을 병합을 했어요. 당장 일단 지금 현재 상태가 좀 보기가 그러니 빨리 좀 어떻게든 채우고 싶다 하셔서 두피 문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정도 우리가 지난 거고, 잘 보시면 두피 자체가 어두워요. 근데 이건 두피 문신의 결과고요. 머리카락이 실제로 많이 났죠. 정수리 쪽 그리고 앞쪽. 아직 물론 탈모 부위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가르마의 폭이 굉장히 가늘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더 좋아 보이는 건 왜 그러냐면 두피 문신 때문입니다. 작은 점들이 보시면 이렇게 막 박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시겠지만 잘 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인 척 하고 있는 두피 문신과 실제로 머리카락이 두껍고 많이 난 게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합법을 하시면 더 사실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시너지를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경구용 탈모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미녹시딜은 드셨어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미녹시딜 효과 아니냐. 근데 미녹시딜은 이렇게까지 효과가 드라마틱한 분은 사실 거의 없어요. 단독 치료를 했을 때 잔털 정도 나고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사실 이 정도로 극적인 효과는 미녹시딜 단독으로는 좀 어렵고,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있죠? 그 핀주베 그것도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제약회사들이랑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한 약만 갖고 실험을 해서 이제 그걸 결과를 내서 논문을 내고 발표를 하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할 때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전을 다 같이 써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뭐 미녹시딜을 쓰고 핀주베도 쓰고 모낭주사 치료도 하고 저준위 레이저도 하고 지금 두피문신까지 여러 가지 치료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측면 보시면 역시 정수리부터 앞쪽 왼쪽 M자 부분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보시면 머리카락 자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가르마 폭을 이제 두피 문신 때문에 어디까지 가르마로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보시면 차이 보이시죠? 예. 두피 문신 때문에 어둑어둑해져서 더 많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찍은 거고 보시면 가르마 쭉 따라서 정수리까지 비어 있는 이런 부분 보시면 내려오는 머리가 많아졌죠. 이때는 내려서 가릴 머리가 많지 않았는데 정수리 쪽 머리가 많이 생기니까 내렸을 때 가릴 머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두피 자체도 어두워졌고요. 두피 문신으로 네, 측면 머리 내렸을 때 모습입니다. 역시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많아졌죠. 이런데 한번 보시면 덮이는 머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여기 내리는 머리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탈모 병합 복합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더욱 시너지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케이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뭐 핀주베만 쓰거나 미녹시딜만 쓰거나 문항주사만 하거나 하는 것보다 이런 게 지금 다 합쳐져서 게다가 두피문신까지 들어가니까 더욱더 체감 효과가 큰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케이스 리뷰 사례분 40대 남자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심해서 경구용 탈모약을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치료법들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치료를 병합해서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3개월 만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극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우리 환자분들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또 케이스 리뷰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